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 심각한 진리의 오류가 있어요. 그건 두 부분인데, 첫째는 구원관이고 두 번째는 회개관이에요. 제가 하나 고백할 것이 있는데,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생각이 저를 30년 지배했어요. 처음에 교회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것에 이의를 달지 못하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 외에 누가 다른 소리 하면 이단입니다. 100%.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제가 최근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믿음뿐만 아니라 회개가 있어야 한다. 자, 마가복음 1장 이 본문을 접어놓고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로 가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놓으세요. 붙들고 있으면 교만입니다. 말씀 안 들어가요. 1장 14절 15절 같이 봐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전제를 달았어요. 왜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때가 찼다. 때가 도래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천국 가는 조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이 성약된 말이 하나 있어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은 믿고. 아멘. 죄는 회개하고 복음은 믿고, 죄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간다. 틀린 말 아니죠? 성경에 없는 말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반쪽만 가르쳤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근데 믿어져야 믿지.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져?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 믿음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진리의 오류가 있다. 구원관과 회개관.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사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아멘이죠?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왜 밥 먹느냐? 왜 아이들 열심히 양육하는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자,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생명은 육체적 생명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하를 얻었다 이거예요. 천하. 온 천하가 내 것인데 내가 곧 죽을 사람이다. 그러면 무엇인 이득이 있겠냐?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그건 다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땅을 얻으면 뭐해? 내가 곧 죽을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혜는 거기까지만 도달하는 거예요. 그 너머를 몰라요. 뭐냐?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면 뭐하냐? 지옥 가면. 주님의 말은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숨겨 있는 말은 그 말이에요. 천하를 얻어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이득이 있냐?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네가 잘 살면 뭐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면 뭐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 뭐하고, 영웅 호걸이라고 역사에 기록되면 뭐하겠냐? 너의 영혼은 지옥에 가버리면. 주님이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양으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도들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빨 닦을 때 가끔 말을 하세요. 정말로. 저는 이빨 닦을 때 성감에 설교 영감도 많이 얻어요. 그 짧은
갑자기 툭 나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 야, 행복하냐? 글쎄요, 행복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 답은. 근데 선뜻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하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받은 감동과 느낌은 전달을 다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러시죠? 계시 받은 걸 다 전달은 못해요.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그때 받은 느낌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복했냐? 바울이 행복했냐? 행복하지 않았다. 바울이 뭐가 행복해?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 40에 감한 태장을 세 번 하고 난파돼가지고 4일 밤낮을 비바람에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밖에 나가면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작정한 유대 율법학자들이 율법사들이 40명이 버티고 있고 가는 곳마다 추적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안 잡히고 산 거예요. 때로는 또 잡히기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어찌할 줄 모르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기 뭐가 행복해? 누구 중에 그렇게 산다면 정말 안 됐다 할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부자 부러워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 남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적은 노력으로 으뜸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과해서 그것만 내세우면 가짜예요. 속사람이 거듭나야 진짜 예수 사람이에요. 오늘 낮에 내 후배가 후배인데 교회를 개척을 나보다 먼저 했어. 12년 차 됐어. 학교 다닐 때 맨날 나 따라다니는데 이제 선배라고 개척 선배라고 까불어 나한테. 근데 이쪽에 병원에 신방 올 일이 있다고 해서 나를 찾아왔어요. 이 친구가 어렵지요? 개척이 요즘 쉽습니까? 어려운데 자기 교회에서 방과후 학습 그걸 했어요. 자기 교인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왔어. 한 1년 잘 됐어요. 근데 지금 왔는데 왜 안 하냐? 학부모들하고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친구는 처음에 그걸 할 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세우고 싶어서 그걸 한 거예요. 학교 끝나면 교회로 보내주면 교회에서 붙들고 기도하고 양육해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 얘는 꿈이 그거였어요. 근데 학부모들의 꿈은 성적 올려주라. 이거 성적 올려주라. 이게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처음에 보낼 때 다 공감했어요. 취지를. 그래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예배하고 정숙하게 잘 거기서 덤으로 학업 성적도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잘 안 돼. 애들이 경건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학원 보내야 다시. 왜? 뒤처지는 느낌 드는 거예요. 안 변했죠? 안 변했어.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 그러셨죠? 자, 회개하라는 말은 거듭나라 그런 말이에요. 옛사람 죽여라. 그 다음에 믿으라 그 말은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 자, 믿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지요. 믿기 때문에 사지를 향하여 선교사가 나가지요. 믿기 때문에 손해가 와도 말씀 실천하시죠. 뭐예요? 믿기 때문에. 즉 믿으면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근데 안 달라졌다. 안 믿는 거예요. 정직히 대면해 보세요. 정직히. 자, 그러면 다시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은 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두 번 보냈습니다. 1년 차로. 처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그런데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썩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세상 시장 잡배 같은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파당이 네 개를 만들었어요.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아주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재판을 갖고 가요.
그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야, 너희 중에 안에서 해결할 사람 없냐? 그걸 세상의 법정에 가서 망신당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냐?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왜 그런 짓을 하냐? 우상 재물, 넙죽넙죽 우상 숭배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고린도는 우상이 득세한 항구 도시인데 전부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사다 먹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찬식 하는데 그때 성찬식은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야말로 만찬 식사예요. 식사인데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고 말해요. 식당 하면 음식을 해놓으면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 기다려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인데 다 먹어버려. 늦게 온 사람은 밥을 맨날 못 먹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불평을 해. 사랑이 있니 없니 뻔하지요. 인간 사는 건 다 똑같아. 막 이런 소리도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이런 말, 기다렸다 같이 먹어라.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계모와 잠자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인이. 근데 교회가 손을 못 대. 쫓아내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두냐?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막 이런 너저분한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에 다 해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사람이 좋은 말 해야 기분 좋거든요.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만들었다. 그런 소리 들어서 기쁘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편지를 첫 번째 보낸 편지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들려오는 소식에.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여기서 편지는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후회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근심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에서도 근심이 와요. 경제적인 거, 관계적인 거 압박받지요. 이게 세상의 근심. 이 근심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런 근심은 우리를 죽이게 한다. 사망에 이르는 근심.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안 생길까? 나는 왜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을까? 오늘도 나는 말 함부로 했네. 나는 이렇게 속이 좁지? 바울이 마음을 넓히란 소리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마음을 넓혀라. 얼마나 속이 좁은지. 그것 때문에 죽겠다. 왜 나는 변한 것이 없을까? 그건 살리는 근심이다. 아멘. 그거 해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깊이 근심했다. 우리가 크게 잘못 믿었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은 내가 감사하다고 말이죠. 회개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 시대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과 회개에 대한 무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교회 오는 목적은 너희들이 좋은 옷 입은 자 보러 나갔더냐? 아니죠. 없다. 그곳에 생명 없다. 교회 뭐하러 오냐? 뭐예요? 교회. 교양 얻으려고.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신앙에 열륜 필요 없다니까요.
목사 자식도 필요 없어요. 우리 5대 믿었는데요. 5대 믿으면 편안해요. 그리고 5대째, 3대째 예수 믿으면요. 옛날에 우리 예수,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었냐면 교육열이 높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의식이 빨리 깨서요. 선교사 만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회 리더 그룹들이 다 됐어요. 교수,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 고급 공무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 당연히 자손이 형통해요. 한 번 뒤쳐져 버리면 이게 따라잡기 어렵거든요. 계속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유학 보내고 막 하니까 자손들이 번성해가지고 잘 됐어요. 편안해. 근데 마음에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주일이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는 만난 적이 없어.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나? 안 믿어지는 걸. 변명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 걸 하나님 탓으로 삼지 마세요. 안 믿어지면 애통하고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믿어지는가? 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지. 두 번째는 구원과 회개에 대한 오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잘못. 오류. 오늘 우리 신앙은 굉장히 교만한 소리로 듣지 마시고 성경보다 전통과 다수의 이론에 근거한 잘못된 지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바리새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전통과 율례를 따라간다.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시간 지나면 반드시 인본주의로 오염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믿음, 성경에서 가르친 교회, 성경에서 가르친 신앙 이것만 지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믿어. 참된 구원이란 죄에서 구출되는 것인데 자, 참된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육체도 구원받는 겁니다. 자, 천국 가면 여러분 영만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우리 영만 둥둥 떠다니까요? 어떠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천국에 가기 전에요. 우리 몸은 변화한다니까요. 성경에는요. 몸이 없어진다고 안 했어요. 몸이 새 몸을 입는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게 뭐예요? 새로운 몸을 입는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몸이 완전히 다른 몸을 입어가지고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즉 몸은 몸이에요. 만약에 우리 영만 부활하고 영만 천국 간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게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근데 오늘날 영지주의자들이 의외로 많아 교회 안에. 자,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 봅시다. 천국은 영혼만 구원받아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우리 육체도 새로워져서 부활의 몸을 입어서 갑니다. 아멘. 그런데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 찾아봐도 여러분 이제 금요일에 오는 정도니까 아실 거라 생각하고 복습하는 의미로 부활의 순서. 첫 번째 부활할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선배들. 그렇죠? 그들이 부활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죽으면 그들이 죽으면 아직 부활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들은 지금 죽어서 영이 낙원에 가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영이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새롭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 사건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부활하게 되는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이제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전에 죽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부활시켜서 새로운 육체를 덧입게 해가지고 이 땅에 공중에 오셔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그림 보면 성구 그
성경 읽는 그림 있잖아요. 요즘에 그거 참 좋은 그림인데 안 나오대. 옛날 그 그림 보면 저 멀리서 구름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옆에 막 로마 군인들 뭐 막 어떤 사람들 이방 사람들 전부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구름대처럼 부활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앞장서고 이렇게 딱 내려오는 장면이 있다고요. 그런 그림 보셨어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그들 때를 몰고 공중에서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홀연히 변화하여. 아멘. 홀연히 변화한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홀연히 변화하여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어서 공중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천국 어떻게 공중에 올라가겠어요? 썩어버리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썩을 놈아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진리를 알고 있어. 이 썩을 놈아. 썩어서 빠질 놈아. 썩어 빠질 놈아. 눈알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다 빠지니 썩어 빠질 놈아. 어쩌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지 몰라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사랑장이죠.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 거울은 유리가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쓸 때 옛날 거울은 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청동 거울. 그냥 녹이 나고 이렇게 닦아도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 어렴풋이 형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 말이에요. 거울을 아무리 봐도 내 얼굴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언제예요? 천국에서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내가 천국 가면 아브라함을 딱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나를 알고 내가 아브라함을 안다. 영으로만 만나면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겠어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대면하여 본다.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멘. 또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44절.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바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 아멘. 육의 몸은 심는다. 심어지면 썩어 없어지잖아요. 이 표현이에요. 용사짓는 표현. 이 육의 몸은 언젠간 죽는다. 흙으로 돌아가요. 주님께서 흙으로니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언젠가 땅에 묻혀서 가든지 태워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화장을 하든 묻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어쩐다고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육의 몸이 있은 즉 뭣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아멘. 육의 몸이 있지 않냐? 당연히 영의 몸도 있다. 성경적이잖아요. 자, 한 번 더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3절.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뭘 본다고요? 얼굴을 본다. 형체가 있으니까 본다는 말이지. 그리고 그의 이름도 어쩌다?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내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흉측하게 새겨 있지는 않겠고 하나님이 그건 고민하실 일이고 모세를 보면 딱 써 있어. 모세. 아이고 모세 선생님 보고 싶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네. 막 수염 날리고 지팡이 들고 카리스마가 넘칠 줄 알았더니 의외로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 모세가. 에? 그러니까 이마에 딱 써 있다. 천국은 가족이니까 가족을 몰라보겠어요? 우리가 다 가족 되는 거예요. 가족. 아멘. 그래서 육의 눈으로 육을 보듯이 영도 몸이 있어서 본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렸느냐. 그래서 참된 구원은 영마 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혼 육의 완전한 구원.
즉 보이는 육체의 구원도 일어나야 된다. 성품 보이잖아요. 성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입니다. 성질이 아주 못됐어. 그런데 예수 믿고 성질이 어때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러분 안 변했죠? 안 변한 것이 심각한 거예요. 안 변한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안 변하고 있는 건 심각한 겁니다. 혼의 구원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구원이 안 일어났는데 영의 구원은 일어났다고 장담해요? 말이 안 변하는 거예요. 말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이야기, 상처주는 이야기, 그런 게 있어요. 바가지 긁어버리고, 남자들은 언어 폭행해버리고, 계속 이혼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지금. 이혼하겠대. 한 50년 예수 믿었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듭난 겁니까? 교회 다닌 것 외에는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여전히 돈에 전전긍긍하고요, 미워하고요, 이혼장 갖고 다닌대. 이혼은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성경적으로. 이혼은 음란한 죄 짓기 전에는 이혼하면 안 돼요. 배우자가 성적으로 범죄했을 때는 봐줘도 되고 이혼해도 돼요. 그건 성경적이야. 그렇지만 그 외에는 안 돼요. 성격이 안 맞다고 이혼해요? 돈 안 벌어진다고 이혼한다? 아닌 거예요.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내 속에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영접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들어갔더니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는 순간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루 정도 이상 잠을 자고 먹고 마시겠다. 그 말. 유하겠다는 말은 잠시 들렸다 가는 뜻이 아니에요. 유해야겠다. 사람들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부득불 그 집에를 들어가요. 눈총을 받으면서. 갔는데 가자마자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남의 것 내가 옛날 성경에는 토색한다 그랬어요. 못된 짓에서 뺏은 거 있으면 몇 배로 배상한다고요? 네 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 된 거예요. 거지. 재산 절반 날렸지요. 굉장히 부자가였어요. 삭개오는 부자라 그래서 키가 작고 부자다. 어진간히 부자였으면 성경에 부자라는 말 안 썼을 것 같아요. 큰 부자예요. 세리 중에 장인이 좀 돈을 많이 못된 짓 해서 딴주머니를 찾겠어요. 세리만 돼도 그러는데 세리들한테 상납받지요. 자기가 나가서 상납받지요. 로마 고위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또 힘을 갖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 절반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고요. 네 배로 변상하겠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하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근데 삭개오가 전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여 그랬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보려고 나갔어요.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신앙은 연륜과 상관없다. 처음 만나도 거듭날 수 있어요. 처음 교회 온 사람도 거듭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100년을 다녀도 안 거듭날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처음 교회 왔으니까 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목사님 여유를 좀 주십시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를 주면 되는데요. 1년? 1년 지나면 확 뒤집어집니까? 10년 드릴까요? 10년 지나면 완전히 가치관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 진짜 그날이에요. 근데 주님 만난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만났잖아요. 자, 거기에 예수님 본 사람은 삭개오만 본 게 아니에요. 다 봤어요, 그 군중이. 그러나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알므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거듭나면, 진짜 거듭나면 삭개오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나 재산 다, 그런 뜻이 아니죠. 삭개오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삭개오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내놓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돈을 다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렇죠? 삭개오는 돈을 내놓은 게 아니고요. 회개했다니까요.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걸로 내가 이제 내가 지난날 못된 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회개해버린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거죠. 삭개오는.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유턴. 성경의 회개를 메타노이아 그렇게 써요. 이 말은 내가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의 목덜미를 확 움켜쥐고 거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걸 회개라고 한다고.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잘했다. 그렇게 안 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말 그대로 해석하세요. 재산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 집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진짜 회개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했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삭개오 울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감동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하나님께 진짜 회개했어요. 그러니 주님 뭐라 하셔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전까지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다. 이 집이.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아방 시절에 선지자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 하나. 이스라엘 43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에 침공받아서 나라가 망해갈 때, 남유다가 망해갈 때 울면서 외친 복음 전도자는 예레미야 하나밖에 없었어요. 참된 회개는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죄의 인식이에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못 깨달으면 회개할 수 없죠.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레위기서 4장에 보면 속죄제사를 드리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거든. 그렇게 시작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한 가운데 내가 죄를 졌어요. 그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어. 자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율법을 듣든지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든지 피해자가 나타났다든지 했을 때 내가 아 그게 죄였구나 인식된 거야. 깨달았어요? 그러면 죄의 인식이 첫 번째. 두 번째,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속죄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자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내가 형편이 없으면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가져가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피 흘리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
형편이 되면 염소 끌고 가고 비둘기 끌고 가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아무개가 양을 한 마리 질질질 끌고 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예? 뭐라고 그래요? 저놈 뭐 재졌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디가? 아, 그냥 뭐, 그렇게 말하겠지. 지금 무슨 죄인지까지는 몰라요. 그건 자기와 하나님에만 아는 거니까. 근데 이 죄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안 상태로 그냥 있으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온 천하에 나의 죄가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죄의 수치가 공개되는 겁니다. 죄는요, 숨겨두면 위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면 죄는 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와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영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인정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눕더니가 또 해. 그걸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나 미워하지 않아야지. 또 미움이 와. 그럼 그 사람 회개 안 한 거예요. 진짜 회개했다면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꽁 해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울었대. 울었으면 이게 펴지는 거요. 아멘. 참된 회개는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엉뚱한 소리 해요. 당신들은 예배가,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했어요.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 그럼 어떻게, 어디서 예배하오리까?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곧 이때인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시고 주여 내가 이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가 주는 네가 먹는 이 물은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귀가 확 열려버렸어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 이 여인은 그 물을 길을 올 때마다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수치당하고. 그러니까 그 물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물길로 오지 않을 테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엉뚱하게 동문서답해 버려요. 알았다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뭐라 하시냐면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딱 그러네. 야,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인이 없습니다 그래요. 없기는 왜 없어? 너무 많아서 고민이지.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재차 이야기하세요. 네가 남편이 다섯 있었다. 근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팍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주님 앞에 이게 토설되고 깨져버리는, 들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주님 만나요. 이 여인이 물동이 집어던져버리고 동네에 가서 사람 피해다니던 이 여인이 물동이 집어던져버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뭔지 아세요? 회복된 겁니다. 미운 사람 없어요.
두려운 사람 없어요. 이게 구원의 상태입니다. 원수도 없고 내 패거리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잠언서 말씀에 그 사람의 행위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아멘. 하나님과 정말 통하면 부부 사이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통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으면 자식과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해결됐으면 시부모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해결됐으면 형제간에 풀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졌죠? 하나님과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회개했는데요. 울었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미량이에요. 그게 미량. 자기 자식 납치해서 죽여가지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갖잖아요. 가지고 믿음을 가져가지고 자기를 납치한 살인자를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를 가요. 전도연이가. 갔는데 이 살인마가 뻔뻔하게 그곳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대. 그러니 너무 감사하고 기쁘대. 이 전도연이가 분노하지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회개의 잘못된 거예요. 이 사나이가 정말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전도인한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했어요. 하나님만 회개하면 돼. 이게 반쪽짜리 회개예요. 이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조폭 두목이었던 저 양은 예수 믿고 신학했습니다. 여의도에서 결혼했습니다. 줄에 서주시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전국에 간증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인교사 했고 뒤에서 감옥에서 온갖 못된 짓 다 했어요. 가지고 다시 쇠고랑 차서 외국에 도망갔다가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잡혀가지고 들어가는 게 전국에 방송됐어요. 몇 년 전에.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이 사람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요?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났으면 이럴 수 없어요. 고문기술자 이근환 씨 아시죠? 이 사람 목사 됐습니다. 목사. 왜 그런 사람들은 자꾸 목사가 되는지 몰라. 난 너무 기분 나빠. 너무 기분 나빠. 그 사람이 목사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목사를 시키기 전에 완전히 거듭났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목사 되고 나서 인터뷰하면서 제 일성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한 소리가 이 소리였어요. 옛날에 내가 고문한 것은 나라를 위한 애국이었다. 피해자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 거듭났으면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면 안 돼요. 역사와 우리 백 국민들 앞에 깊이 사죄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 내가 했던 것은 애국이었대. 애국. 뻔뻔하지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용팔이 알죠? 용팔이. 네, 정치 깡패. 용팔이. 야당 창단식 할 때 가서 막 해가지고 못하게 했던 옛날에 깡패, 용팔이. 근데 이 사람이 사랑의 교회 집사였대요.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목사님 편든답시고 가가지고 당회하는데 기름 자기 몸에 뿌리고 라이터 들고 죽는다고. 나와라. 어떤 나와라.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언론에 나와버렸어. 그게 코스튬 이렇게 기르고.
근데 이 양반이 그거 하고 나서 4월달에 목사가 됐어요. 4월달에 목사 되고 3일 만에 새고랑 찼어. 왜? 그거 기름 뿌려가지고 막 협박한 죄로. 목사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정말 품이 떨어져 죽겠어. 우리가 조세형 대도 그 사람 예수 믿고 변했다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집회하고 다녔어요. 일본에 가서 도둑질하다가 들켰어. 그래서 감옥 들어갔어요. 여쭤봅시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한 거라니까요.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속사람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너무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직하지 않죠. 제 소원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 다 들림받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이런 설교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겁이 나서 쫓겨날까 봐. 내 친구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합니다. 시카고 한학교에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에 이제 자리 잡게 됐는데 몇 년 전에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건 의무적으로 나와요. 미국 장로교 소속이라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달을 휴가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휴가 내면 갈 데 없으니까 이제 한국에 오는 거예요. 처갓집이 일산에 살아요. 가끔 나한테 옵니다. 나보다 나이가 두 살이 어려요. 형, 몇 년 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어느 날 내 설교를 들었대. 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 제가 이 중에 지옥 갈 사람 있다고. 제가 설교 중에 그랬나 봐요. 그거 너무 은혜를 받았다네 자기가. 그래서 자기 교회 가서 그대로 했대.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장로님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앉아있는데 이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틀린 말 아니죠? 쫓겨날 뻔했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그대로 그걸 못하는 그 말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 영만 바꾼 게 아니라 영은 안 보이잖아요. 영이 거듭났으면 혼과 육도 변한다.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변화. 이 변화가 구원의 증거다. 아멘. 약한 자는 강해지고 우울한 사람은 기쁨을 얻고 교만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세상 자랑하던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불평 원망하며 끊임없이 세상에 사치하는 것, 세상에 높아지는 것, 동창회만 갔다 오면 입을 둘러쓰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새빵살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는 안 돼. 계속 교회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듭났대. 확신이 있대. 확신이 있으면 뭐해? 자격이 안 되는데. 확신, 구원의 확신에 속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 확신 외치다가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구원의 확신은 마귀가 사용하는 덮밥이에요. 확신이 있대, 확신. 우리 꼬마 녀석은 맨날 시험 잘 봤대. 시험 보고 왔다고. 뭐. 결과 나오면 고개 푹 숙여가지고 와. 성적표를 안 보여줘. 저한테 성적표를 안 보여줘요. 보여주면 나 뭘 하지도 않은데. 나는 공부 잘하는 소리는 안 하거든. 그 존재로 예쁘잖아요. 존재로. 자식인데. 공부 못해도 괜찮아. 정말이요 나는. 그거 다 잘하면 더 좋겠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이요. 할 수 없는. 근데 맨날 잘 봤대. 뭐 콧바람이 막 씽씽 나. 확 잘 봤다고. 그 자신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자신감은. 그 며칠 있으면 화가 싹 빠져갖고 나타나. 그 성적표 갖고 와라고 하면 막 성질을 내요. 나한테.
지혜 엄마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나 내가 만만한가 봐. 막 아빠는 별걸 다 주라고 그런다고. 아니 아버지가 성적표 주라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웃기는죠. 지는 잘 봤대. 잘 봤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 웃기고 있네. 주님이 볼 때 믿음이 좋아야지. 나는 천국 간대. 웃기지 마. 주님이 드려 보내줘야 가지. 자기는 천국 가는 확신이 있대. 확신이 있대. 그래 확신 갖고 살아라. 확신 갖고. 속은 편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속은 편해. 그러나 그 확신의 허구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해요. 나는 감히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 근데 주님이 그날에 나를 들여 보낼 수도 있는 거야.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를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요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 세리와 같이 못된 짓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살게 했으니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고개를 못 들었다고 그랬어요. 고개를 차마 못 들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의 죄에만 관심 있어요. 남의 죄에 관심 없다고요. 남의 죄를 왜 판단을 해. 세리는 남의 죄를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은 난 걱정하고 있어.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 인간이. 그렇게 하는 순간 주님이 볼 때는 네가 문제라. 네가.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 신앙 갖지 마세요. 내 문제나 잘 집중하고 통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만 믿음으로 바로 서면 됩니다.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목사도 지옥 갑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런 소리를 했어. 야, 어느 날 죽었어. 주님이 오셨든지. 근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야. 목사하고 그 교인들이 다 지옥 갔어. 그럼 지옥에 갔는데 그 교인들하고 만나면 목사가 어쩔까? 그 교인들이 물어 뜯으려고 할 거라고. 안 그러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어. 왜 똑바로 안 가르쳤어? 왜 똑바로 안 가르쳐? 가려면 너나 가지. 우리까지 통째로 끌고 지옥 가버린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니 전부 교양 따지고 봉사 따지고 자기 의의를 위해서 믿다가 퐁당 빠져버린 거죠.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은 의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의심해 보라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회개한 적이 있는가? 며칠 전에 목사님이 한 분 찾아왔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가 불과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목사 되고 나서도 불과 얼마 안 돼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울어봤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진짜 회개 그때 처음 해봤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회개 시간을 겪고 나니까 내 머리에다가 누가 총 겨누들고 너 예수 이래도 믿을래? 그러면 어서 쏴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더래. 그전에는 그것이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진짜 그것이 된대. 그리고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대요.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거듭남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한번 울어보지 못한 사람 있죠? 십자가 붙들고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의의를 이 밤에 깨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의 의의가 바싹 깨져버려야 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내 고집, 아집,
내 꿈, 내 욕심대로 예수 믿는 사람 위태로운 지옥행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키시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돌이키셔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확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 누가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하면 마패 꺼내듯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멸망받을 자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십자가 붙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 처절하게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직과 나의 죄성 때문에 울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은 의심해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하세요. 아멘입니까? 이 밤에 주님 다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라. 돌다리도 구원 두드려라.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다시 두드려봐야 돼. 아멘.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두드려봐야 돼.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여배우의 생명을 걸고. 왜 그랬냐? 자기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자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유방할 평생 사는 동안 유방암 걸릴 확률이 85% 나왔어요. 85%. 그러니까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이걸 없애더라도 나는 오래 살아야겠다.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용기 있다고 박수 쳐줬다는 거예요. 보세요. 미리 막아버리는 거죠. 안전한 것이죠. 구원 받았다 해도 날마다 두드려 봐야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것 같으면 체면불사하고 주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